그래서 옛날에 수아레즈가 아닙니다. 수아레즈가 막 옛날처럼 공 받으러 오고 막 앞으로 나와가지고 플레이하고 이런 느낌이 전혀 아니고요. 수아레즈는 계속 공을 버텨주는 느낌. 이란이 전방 압박을 가했던 것처럼 우리가 압박을 잘못 가한다면 대형 사고가 날 수 있다. 또다시 보이는 뭡니까? 벤탄쿠르와 발베르데 미드필드 가운데 껴가지고 계속 플레이 가져가죠. 요 사각형 요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야. 요걸 또 벤탄쿠르랑 발베르데랑 껴가지고 공 돌리기 시작하죠. 이란이 뭐합니까? 압박을 또 나옵니다. 근데 지금이 이란의 옷이 빨간색이잖아. 근데 우리 대표팀은 빨간색이란 말이야. 그럼 내가 대표팀 경기들을 볼 때마다 했던 얘기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빌드업 축구는 좋아지고 있고 우리나라가 좋은 축구를 구사하고 있지만 전방 압박적인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좋은 축구를 구사하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 근데 여기서 이제 4명이 이런 쪽도 이제 공 돌리고 있다가 벤탄쿠르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그래서 벤탄쿠르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면서 또 뭐해? 하프 스페이스로 들어가는 거지.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상대를 끌어내는 거야. 야, 압박해. 야, 일로 와봐. 너네 이 공 뺏고 싶지? 끌어들이는 거야. 그다음에 실제로 끌어들이니까 뭐해? 한 칸 올라가 버리는 거지. 그래서 또 다시 공을 사이드로 뺍니다. 사이드로 뺐을 때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벤탄쿠르. 그다음에 벤탄쿠르 옆엔 또 아까 누구? 데라크루스. 이 두 명의 선수가 또 다시 하프 스페이스에 잘 서 있죠. 근데 뭐 무리해서 공격을 진행하지 않고 반대로 가는 우루과이죠, 여러분들. 네 명이 만들어졌을 때 이 왼쪽 센터백이 아까부터 계속 뭐 했습니까? 얘는 존나게 치고 나가죠. 이렇게 쭉 치고 나갑니다. 센터백이 왜 치고 나가냐? 발베르데가 올라가서 서포트 해주고 벤탄쿠르가 내려가 주기 때문에 이 축구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상대를 끌어들여서 한쪽으로 끈 다음에 반대편으로 전환해서 그 센터백이 치고 나가면서 다양한 그림을 만드는 우루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 장면에서도 굉장히 재밌는 장면이 나오죠. 또 수아레즈 뭐합니까? 항상 공 받으러 나온다 그랬죠. 수아레즈가 공을 받으러 나오고요. 펠리스트리 뭐하고 있죠? 받으러 와주고요. 그 다음에 왼쪽 윙은 뭐합니까? 침투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아레즈한테 공을 주는 게 아니라 한 칸을 건넜고요. 한 칸을 건넌 다음에 3자 패스로 뭐해? 이란을 털었죠, 이렇게. 그리고 데라크루즈는 뛰어들어가고 순식간에 패스가 들어가면서 양쪽에 다 돌려칠 수 있는 상황이 나왔고요. 상대 센터백 두 명만 이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공을 탁 돌려쳐가지고 또다시 아주 좋은 기회를 맞는 우루과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빌드업을 할 때 상대한테 애매하게 압박을 나가면 이런 식으로 상대에게 좋은 찬스를 만들어줄 수 있다. 또다시 데라크루즈 비어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슈팅을 했어. 아쉽게 빗나갔지만 굉장히 좋은 찬스가 나왔죠. 다음 장면입니다. 빌드업을 하는데 방금까지는 이란 경기였잖아. 그럼 내가 이란 경기만 보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 아이 저 새끼 이란 경기 하나 보고 존나게 분석해놓고 축제라는 척하네, 이런 말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한 경기만 가져오지 않았어. 캐나다전 경기도 가져왔고요, 파라과이전도 가져왔고요, 많은 경기들을 가져왔습니다. 우루과이가 캐나다를 2-0으로 이겼던 경기인데 여기서 빌드업을 하는데 벤탄쿠르가 시작을 시키고 또다시 발베르데가 이제 벤탄쿠르 위치에 가있고요. 벤탄쿠르가 공을 주고 뛰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볼을 왼쪽 센터백에게 연결을 해버리죠. 그 다음에 이 왼쪽 센터백도 뭐합니까? 또 치고 나가요. 존나게 치고 나가 그냥 맨날. 그래서 이 센터백이 치고 나오면서 빌드업 하는 걸 우리가 미리 생각하고 있다면 이 센터백 자리에 누가 있는 거야? 벤탄쿠르가 있는 거야. 그럼 당연히 이 중앙수비수보다 수비력이 떨어지잖아. 이 치고 나오는 걸 우리가 정확하게 압박하는 법을 계산해서 가지고 있다, 우루과이 당한다는 거지. 벤탄쿠르랑 발베르데가 어느 위치에서 어떤 플레이를 하고 있고 얘네 둘이 어떤 조화와 어떤 유기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이 센터백이 치고 나온지에 대한 패턴이 나와. 그 패턴을 벤토가 알 거야. 이거에 맞춤 전술로 전방 압박을 가한다면 우루과이 미친 듯이 당할 거야. 그걸 했던 게 브라질이었어. 이렇게 치고 나오고 또다시 안쪽으로 들어가 버리죠. 윙백이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볼을 넣어줍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볼을 넣어줬는데 결국에는 이걸 뺏겼어. 근데 이 빌드업을 통해서 얻은 게 뭐야? 우루과이가 사실상 캐나다가 전방 압박을 나왔다라는 거고, 전방 압박을 나왔을 때 뭐가 있어요? 상대 뒷공간이 이렇게 열린다는 거지. 그럼 우리가 이렇게 애매하게 전방 압박을 나가게 되면 단순히 패스 두 개 세 개로 우리 뒷공간이 이렇게 열린다라는 거. 근데 여기 지금 압박 나간 애가 김민재야. 그럼 여기 지금 이거 따라가는 건 김영건이야. 근데 김영건이 누넷을 따라가야 돼, 아니면 뛰어들어가는 펠리스트를 따라가야 돼. 쉽지 않다는 거지. 결국엔 뺏어서 다행이지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또다시 빌드업하는 모습 보이시죠? 발베르데 벤탄쿠르 또다시 한쪽에 몰려있습니다. 공을 돌리고 여기서 이제 발베르데가 진짜 잘하는 선수인 이유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왜 발베르데가 월클이냐? 방금 장면인데 발베르데가 아까 여기 공 센터백 둘이 있었고 발베르데가 여기 있었고 벤탄쿠르가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대가 이렇게 압박을 나왔고요. 볼이 현재 여기 센터백한테 있어. 볼이 여기 있고 이 볼이 발베르데한테 들어갑니다. 근데 압박을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당했죠. 근데 여기서 상대 포드가 약간 이렇게 서 있었어. 이렇게 서 있는데 여기서 대부분의 선수는 어떤 패스를 합니까? 얘한테 줍니다. 왜 얘한테 줄까? 안전하니까. 근데 발베르데는 어떻게 하냐? 안전한 거고 나발이고 우리는 이걸 하는 이유가 뭐냐? 공격을 하기 위해서다. 상대를 끌어내서 빠르게 공격을 하기 위해서라는 걸 정확히 알고 있는 발베르데야. 얘가 이렇게 자르려고 해도 발베르데 이 패스를 준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패스를 주는 순간 뭐해? 얘네가 그냥 싹 다 아웃당한다는 거지. 이렇게 떨어지잖아.
저렇게 나가 떨어진다는. 그래서 한쪽으로 돌아와서 아이의 패스를 이렇게 길게 준다는 거야. 대부분은 리턴을 주거나 안전하게 선택을 하지만 발베르드는 이 선수들을 끌어들이는 이유를 정확히 알고 건너가면서 반대쪽 센터백에게 한 번에 패스를 한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그림으로도 그려놨죠. 근데 이게 봤을 때 되게 쉬워 보여. 저 패스 누구나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대표팀 축구에서 저거 쉽게 하기 어렵습니다. 절 믿어보세요. 저런 게 진짜 똑똑한 거고 저런 게 어려운 거야. 패스가 결국 나가지고요. 발베르드는 어디 있습니까? 연기해주고 올라가는 게 아니야. 발베르드는 뭐해? 계속 저 위치에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려하는 게 뭐야? 레알에서 발베르드가 막 골 많이 넣고 있고 발베르드의 진짜 좋은 퍼포먼스가 나오면서 우리가 굉장히 무서워하고 있잖아. 근데 발베르드는 많이 올라가질 않아요. 그 부분을 무서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지. 3백을 계속 만들어주는 발베르드죠. 발베르드가 이 3백에 계속 껴있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습니까? 누네스가 이렇게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 숫자가 4명이나 있잖아. 수아레즈가 띄워주고 누네스가 가운데 들어와주고 이런 식으로 있다고 치면 윙백이 발베르드 때문에 나갈 수가 있다. 상대방이 뒷공간침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빌드업을 가져가는 우루과이인데 가운데 서 있습니다. 발베르드 가운데 서 있고요. 지금 보면은 3-2-2-3으로 서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계속 말하는 것처럼 이 미드필드 3명, 뭐 베시노가 뛰든 토레이라가 뛰든 벤탄쿠르가 뛰든 발베르드가 뛰든 항상 이 미드필드 3명이 내려와서 같이 빌드업에 관여해주고요. 양쪽 풀백이 벌려서 높이 올라가주고 윙전들이 안으로 들어가면서 수아레즈 곁으로 가져있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상대를 끌어들이고 한 번에 공격을 할 때 공격 잘하는 선수들은 공격진에, 빌드업 좋은 선수들은 빌드업진에, 그 다음에 윙백에서 볼 잘 잴 수 있는 애들은 윙백 지역에 이렇게 만들어주는데 골키퍼가 이제 오른쪽 센터백에 공을 줍니다. 또 뭐예요? 얘네 잘 치고 다녀. 또 치고 나갑니다. 치고 나갈 때 수아레즈 뭐합니까? 공을 받으러 가는 거야. 수아레즈 같은 선수가 공을 받으러 가면 상대 수비수 입장에서 어때?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근데 따라가니까 뭐해? 누네스는 바로 돌아 뛰잖아. 그럼 여기서 한 번에 사실상 킥만 때려도 누네스 같은 선수가 이렇게 뒷공간을 뛴다. 굉장히 무서워지는 거지. 그 다음에 펠리스트리라든가 뭐 다른 선수가 나와도 이 뒷공간을 뛰는데 여기서 물론 이 킥을 선택하진 않았어. 대신에 뭐랍니까? 미드필드에 아까 말했던 3명이나 서 있기 때문에 2, 3 라인이 나오기 때문에 반대전환이 가능해지고요. 또 여기서 이제 본인들끼리 이제 주고받으면서 상대를 끌어냅니다. 그리고 삼각편대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빌드업해서 이거를 완벽하게 풀어나와. 이 풀어나왔을 때 이 높은 위치에 있는 우루과이 선수들 봐봐. 왼쪽 윙백 벌써 이만큼 올라가 있지, 오른쪽 윙백 여기 와 있지, 공격진 3명 다 뛰어들어가고 있고 상대편도 물론 5명이 있지만 사실상 굉장히 위험해지는 장면이죠. 근데 여기 있는 데라크루즈가 뭐랍니까? 패스를 하지 않아요. 이거를 슈팅을 해. 그래서 골대 바로 스쳐 지나갔어. 위험한 선수 중 한 명이야 데라크루즈가. 여기까지가 우루과이 빌드업에 대한 부분입니다.